장어는 부위별로 들어있는 영양소가 다릅니다. 장어의 껍질에 다량 함유된 콜라겐과 비타민 A, 뼈에 들어있는 칼슘, 그리고 살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단백질. 결국 이 모든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선 장어를 통째로 먹어야 합니다. 통으로 넣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뼈 자체가 우리 몸에 뼈가 좋잖아요. 우리가 고기 같은 거 사면 갈비가 쪽이 맛있잖아요, 고기가. 마찬가지 생선 갈비 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통장어집과 부산물 장어집의 성분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장어와 장어 부산물을 준비했습니다. 재료 각각의 무게는 4kg으로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각각의 재료를 중탕에 넣고 6시간 이상 다렸습니다. 그리고 약재는 넣지 않았습니다. 통장어집과 부산물 장어집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색깔의 차이. 부산물 장어집은 진한 살색을 띠는 반면 통장어집은 사골 국물처럼 뽀얀색을 띠고 기름이 떠 있습니다. 성분 함량 검사를 위해 장어의 대표 영양소인 비타민 A와 단백질 그리고 칼슘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통장어즙은 100g당 비타민 A가 209 마이크로그램, 단백질이 5500mg 함유되어 있습니다. 부산물 장어즙에 비해 비타민이 1.4배, 단백질이 1.6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칼슘의 경우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통장어즙이 부산물 장어즙보다 많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장어구이 전문점에서 부산물을 수거해 위생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손질된 장어 부산물에서는 미생물들이 쉽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냉동 보관을 했을지라도 변질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우리는 다섯 곳의 장어 식당에서 수거한 장어 부산물의 대장균군 그리고 황색 포도상 구균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섯 곳의 장어 부산물에서 대장균군이 모두 검출된 겁니다. 대장균군이 3,900만 마리가 검출된 시료도 있습니다. 게다가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황색 포도상 구균이 검출된 시료도 있습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은 대표적인 식중독균 중에서도 독소형 식중독균입니다. 그래서 이 독소가 실제적으로 내열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리를 하든지 끓이더라도 이 독소가 오히려 살아남아서 식중독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식중독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먹지 못하는 부위를 사용해서 다시 가공식품을 만드는 것은 위생학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보양식이 더러운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것은 그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더 이상 건강한 주인들이 양심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님이 보면 하는 수 없이 장어를 통째로 놓고 보지 않으면 장어 부산물을 섞는다는 건강한 주인들. 오로지 돈 때문에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현실이 정말 씁쓸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식당에서 손질하고 남은 장어 부산물, 머리와 뼈, 그리고 각종 내장들, 이걸 냉동한 겁니다. 뼈의 색이 누런 것이 쾌쾌한 냄새도 나고요. 정말 불쾌합니다. 어떻게 이런 걸 먹을 수 있죠? 손질된 부산물에서는 대장균과 식중독균 등 미생물이 쉽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냉동 보관을 잘했다 하더라도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장어집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장어를 통째로 놓고 만든 장어집이고 어떤 게 장어 부산물로 만든 장어집인지 아시겠습니까?
보통 장어즙을 만들 때 장어의 비린 맛을 제거해주고 기운을 북돋아줄 때 쓰는 약재들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것들입니다. 합법적으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약재들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 두 개의 장어즙 색깔이 모두 까맣습니다.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제조 과정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건강은 주인들의 양심에 우리들의 건강을 맡게 하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언제 우리는 인간다운 착한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슴이 먹먹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